들어가죠. 센터 이야기로 가서 수업 기록 1학기 강의 지난번 이어서 이제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문제 진단법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상담 훈련법 2022 상담 훈련법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강의는 상담 훈련법에서 내용 강의는 다 들어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사례를 하는데 강의에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다음 주 섭식장애 주제로 상담 훈련법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례는 섭식장애. 자, 오늘 계획입니다. 상담훈련법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이제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섭식장애 사례를 여기다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바뀐 상담훈련법 내용은 일반 상담 프로그램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까지 하는 일반 상담 프로그램으로 했고, 이제 그한번 일반 프로그램에서 피상담자 경험 또 상담자 경험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게 너무 복잡해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전부 다 뭘로 뺐냐면 그냥 자가 상담 프로그램으로 해서 따로 뗐어요. 자기를 보는 거는 아예. 그래서 자가 상담 프로그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 인식, 자기 자신의 문제 이해, 원인에 이해, 방법 적용, 변화 형성.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개로 이제 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강의를 앞으로 이제 녹화해서 이제 보게 되겠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전 방식으로 하는데, 새로 바뀐 걸 일단은 기본으로 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섭식장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상담자 역할만 하겠습니다. 비상담자 역할은 이제 자가 상담으로 다 빠졌으니까. 일반 상담 프로그램. 그래서 일반인들이 혹은 뭐 가족들이 뭐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은혜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교사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사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은혜까지 간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선순환을 하는 걸 해서 4단계부터 4단계 욕구에서 은혜 6, 7, 8에서 선순환 이루는 과정들을 하는 것을 교사 상담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 훈련법 자체가 상담을 잘 모르는 혹은 또 상담이 필요한 또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이걸 잘 배워서, 예를 들어서 뭐, 이윤미 사모님이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혹은 또 이문숙 사모님이 예를 들어 집단 상담, 뭐,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교회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할때 요걸 프로그램을 잘 이제 적용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 상담 프로그램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교사 상담 프로그램은 4단계부터 8단계까지. 그리고 자가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따로 뺐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거는 그냥 한 때다 모았으니까
예전에는 이게 다 세부적으로 다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는 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정 1, 2, 3, 4. 그래서 문제 인식을 해서 영역 유형 다르고 원인 이해, 방법 적용, 변화 형성. 그리고 상담자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하는 거였고 상담 프로그램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일하고요. 그래서 과정 1, 과정 2, 과정 3, 과정 4.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상담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담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섭식장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상담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상담원 프로그램에서 적용적으로 상담을 쓰는 법, 분석적, 관점적, 극본적 다 설명했으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담문을 쓰시면 되겠고 상담 필수 활동 할 때도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활용하시는데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아주 하나하나 다 봤지만 이 상담사들이 나중에 이제 상담문을 쓸 때는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어요. 원리 예화만 쓰셔도 되겠고 원리 방법만 쓰셔도 되겠고 적용적 상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분석적 상담이라고 한다면 뭐 단어의 뭐 의미를 가지셔도 되겠고 이게 다 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다 하셔도 되고 상담 활동에서 다만 의식적으로 내가 적용적인 상담문을 쓰는지 분석적인 관점적인 상담문을 쓰는지 극본적인 상담문을 쓰는지를 의식하고 상담을 하셔야 상담문이 발전이 돼. 안 그러면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뭐맨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걸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게 돼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적용도 해봤다, 분석도 해봤다, 관점도, 극본도 해봤다. 그래야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사람을 이제 인도에 데리고 가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가에 따라서 틀려요. 그리고 이런 방식들은 나중에 이제 세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세션을 그냥 배워야 모든 걸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대화 과정, 상담문 쓰는 거 하나하나 한번 이제 상담 과정에서 뭐에 더 초점을 맞추는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원리 예화 방법 사례로 대화를 하고 또는 분석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말했던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혹은 전체적인 설명, 뭐 문단의 의미의 설명에 또 반응한다든지 그걸 또 의미 있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관점적으로 하나님 자신타의 하나님 사탄을 또 생각해 보게 한다든지 또는 극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극본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담문을 쓰는 거는 상담문의 프로그램만 돼서 상담 시간에 실제 상담 시간에는 쓸수 없다. 이게 아니고 실제 상담 시간에도 쓸수 있어요. 또 써야만 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의미를 잘 적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우선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뀐 목차 설명해 드렸고 내용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상담 훈련법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배우는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상담 훈련법 누구 듣고 계시는 분 계세요? 특별히 궁금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질문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계속 들어보시고요. 2학기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2학기를 누가 지금 현재 듣고 있죠? 조남미 집사님, 심정욱 사모님, 그 다음에 곽은정 성도님, 유네스더, 신미진 사모님도 이거 듣고 있는데. 신미진 사모님, 2학기 잘 듣고 계세요?
잘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좀 가까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들어보기만 했어요. 네, 뭐 느낌은 어떠세요? 과제를 안 해가지고요. 네. 뭐 기억에 남은 게 없어요. 네, 그게 그러네요. 과제를 안 하니까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튼 뭐 진행해 보시고 중요하니까 심정옥 사모님이 우리 강의에 들어와서 좀 질문을 좀 해결하시면 좋을 텐데 이수미 성도님, 심정옥 사모님이 저 상담 때문에 바쁘신 거죠? 그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심정옥 사모님께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하시기보다는 네. 그 다 듣고 이제 정리해서 질문을 생각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막상 강의를 들을 때는 질문이 펀뜩 생각이 안 나가셔가지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그런 경우라면 할 수 없네요. 그러면은, 나중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상담자 프로그램 요 단계로 해서 네, 섭식장애 사례를 가지고 요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 프로그램의 핵심은 표를 하나 볼 건데요. 쭉 뒤로 가서 제가 상담 프로그램 들어가서 상담자 프로그램 우리 하는 거 익숙하실 거예요. 1단계 영역 어떤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역 선택하고 2단계 유형 어떤 유형의 문제에 해당합니까? 유형을 선택하고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인식해 보니까 어떻게 방향을 갖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 관점을 가져야겠다. 이걸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제 극복해야 되는 감정을 찾고요. 그 다음에 버려야 할 욕구를 찾고 그리고 필요한 은혜가 뭔지 그래서 은혜를 선택하고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실천을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겠는지 원래 문제와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그 다음에 선순환을 위한 사역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게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하나로 정리를 했는데 어떤 영역의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하는가,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하는가,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담자 프로그램이니까 그 사람은 이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그 사람은 자신은 이건 이제 자가 상담할 때 했던 내용이라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피상담자를 의식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담자로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자, 요 과정을 우리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사례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섭식장애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3급에서도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식의 강의를 지금 해야 되는가 하면 2급, 1급은 이제 그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를 이제 여러 개를 다룰 수 있다. 그래서 빨라진다. 상담이 빠르다. 그러니까 3급에서 한 번 할 걸 2급에서 두 번 하는 거고 1급은 또
이제 세번 하는 셈이다. 속도가 빨라진다. 3차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강의를 하고 또 설명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급은 그러면 정식과적인 문제를 못 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어요. 3급도 정식과적인 문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느릴 뿐이지. 느리다. 뭘 해도 3급은 느리다. 천천히. 그러니까 저 기차도 그저 저기 있잖아요. 빠른 기차가 있고 느린 기차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KTX가 비싸죠. 근데 기차가 또 수준이 낮아지면 이제 느린 거예요. 근데 가기는 가요. 근데 느려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오래 갈수 있는 사람은 느린 걸 타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급행을 타는 그런 개념으로 3급에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 다룰 수 있고 또 다뤄야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계속 또 추구하고 또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셔서 아, 내가 3급인데 이런 문제는 너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급이라도 이걸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2급, 1급은 더 빨라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상대한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되겠어요. 3급에서도 할수 있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폭식증인가요? 우리 신미진 사모님이 올려준 사례 한번 보죠. 폭식증인가요? 다이어트 몇달 하면서 5kg 감량했는데, 요즘 자꾸 배가 터질 때까지 폭식을 해요. 음식 조절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조금 많이 먹었다 싶으면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혼자 막 먹고요. 혼자는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다 부엌이나 냉장고 근처 가서 먹을 게 보이면 처음엔 참다가도 진짜 저도 모르게 먹고 있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평소에 먹는 양 두세 배 이상은 많이 먹고 위가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을 때까지 먹어요. 진짜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막 주워 먹고 그래요. 그러다 배 터질 것 같아서 정신 차려보면 진짜 너무 황당해서 토하려고 계속 목구멍 찌르는데 헛구역질만 계속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폭식증 맞나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래서 이 폭식증, 거식증, 뭐 이렇게 이제 구별되고 또 거식증 중에서도 아예 안 먹는 것과 이제 아노렉시아라고 하고요. 먹었다가 토하는 거 불리미아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부분은
종류를 한번 같이 따져보죠. 폭식증과 거식증이 있고, 이거 많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안 먹는 거. 그리고 안 먹는 거 중에는 두 개가 있는데, 아예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먹었다가 토해내는 거.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아예 안 먹는 거는 기본 뭐 아노렉시아라고 하고, 그냥 한글로 써드릴게요. 아노렉시아라고 하고, 이거는 토하는 거 불리미아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요 표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표를 가지고 새롭게 해서 표를 그려보죠. 어떤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영역인가를 설명해보죠. 자, 이것도 좀 같이 좀 해보셔야 되는데, 신미진 사모님 한번 좀 해보세요. 어떤 영역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데요? 소리가 잘 들리세요? 사모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른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을까요? 탁탁 나와야죠. 네? 개인.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영역에서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다른 특별한 영역이 없죠. 가정이면은 가족이 나와야 되는데, 가족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의 영역으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 다른 영역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도 없어 보이죠? 신민진 사모님 이제 통화 되세요? 아, 네, 들리세요? 아, 예, 이제 들려요. 예. 네. 자, 다른 영역은 없을까요? 신민진 사모님? 네, 개인 영역이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유형에 해당합니까?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갖는 유형, 순위, 합의, 선악, 조직, 관계, 신층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일단 신층이 큰층이고요. 심층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또 있을까요? 다른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본문이 안 나타나는데 그냥 추측을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나타나면 그냥 안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죠. 그러면 그냥 요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심층만. 심층적인 부분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할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심층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하는가로 잘 넘어갈 수 있겠어요. 심층적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층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이어트를 했고 5kg 감량했다가 요즘 배가 터질 때까지 폭식 조절하고 있어요. 많이 먹었다 싶으면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잘안 되는 게 지금 다이어트를 했다가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먹으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을 게 보이면 참다가 참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 조절을 했었어요. 근데 참았었어요. 그런데 한번 먹게 되면 본물 터지듯이 먹네요. 댐 무너지듯이. 먹기 시작하면 참았다가 많이 먹고 토할 때 같을 때까지 먹어요. 그리고 배 터질 것 같아서 정신 차려 보면 그러면은 황당한 마음에 또 토하고 그러면 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 불리미아가 해당이 되죠. 불리미아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요. 토하면서 안 먹다가 처음에 많이 먹다가 토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상 자체가 어떤 모습이 나냐면은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그랬다가 내려왔다가. 그래서 안 먹는 거를 하나의 다이어트의 목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토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다이어트. 그러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너지는데 딱 꺾이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와르르르 무너져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하면은 바닥까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배 터질 때까지 배 터짐. 그래서 바닥에까지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지게 되네요. 폭식이 되는 거죠. 여기는 폭식이에요. 폭식. 여기는 거식, 여기는 폭식.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게이 시점이 되겠네요. 정신을 차림. 정신을 차리는 거를 이 시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시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시점. 정신 차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거식이 시작되는데, 거식의 유형이 불리미아가 되는 거예요. 구토는 불리미아. 그리고 이제 거식이 되는 거죠. 올라갔다가 또 무너졌다가 다시 여기서 무너짐. 그리고 그게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무너졌다가 반복된다. 그러면서
양상이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전보다 더 깊게, 높게, 깊게, 높게. 결국 몸무게가 어떻게 됐는지는 궁금하긴 하지만, 특별히 뭐라고 정리될지는 확실하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요. 갈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러한 첩식장애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이걸 보면 또 생각해 볼수 있는 다른 유형이 있어요. 우선 이제 심층적인 유형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위의 유형도 좀 고려해 볼수 있겠네요. 순위적인 면에서 자신의 적정한 것과 발전을 위한 것, 혹은 발전을 위한 다이어트에 관한 그런 어떤 몰입, 뭐 그런 것의 의미도 좀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심층적인 부분에 있으니까, 심층적인 부분에 이러한 부분을 연결을 시켜 본다면, 두 가지가 지금 들뜨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폭식, 그다음에 거식, 폭식, 거식,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각각 어떤 감정 때문에 생기고 있죠. 이건 폭식, 어떤 거식, 폭식, 거식. 그리고 요때 갑자기 확 먹는 그 마음, 요때 있는 마음, 그래서 요때 마음, 그리고 요때 마음, 요때, 요때, 요게 계속 다 감정이 되겠어요. 감정, 감정.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다 여기서 또 감정, 감정 1, 감정 2의 반복이겠네요. 감정 2, 그리고 감정 1, 감정 2. 여기 다음에 무슨 감정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감정, 두 번째 감정, 첫 번째 감정, 두 번째 감정이 계속 순환을 이루면서 폭식, 거식, 폭식, 거식,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이런 널뛰는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감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감정을 준비해야 되니까. 극복해야 되는 감정이 뭔지. 첫 번째 감정이 중요한지, 두 번째 감정이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의 감정은, 여기서의 감정은 뭐의 감정과 다르냐 하면, 상담 단계에서의 이 근원 감정, 극복해야 되는 감정으로 정리된 것과는 다르게, 이 심층적인 유형에서의 감정, 다시 말해서 복합 감정이 되겠어요. 이걸 똑같은 감정, 이모션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복합 감정을 생각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3단계 넘어가는 이거는 이제 근원 감정이고, 근원 감정은 극복해야 되는 감정인 거죠. 극복해야 되는 감정이 아닌 상황에서는 전부 다 복합 감정으로 이제 경험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는데 경험을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근원 감정 욕구를 찾아가는 거라서 경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이 은혜나 결심 단계에서 생겨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여기서 이해를 다 하고 나서, 심층의 문제니까 이해를 하고 나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요 부분은, 여기서 생겨나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선순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해. 이해를 하고 선순환을 가는 게 아니라 선순환 속에서 이제 생겨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를 찾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또 다시 근원 감정, 욕구, 은혜, 결심, 그게 이제 이해의 과정인 거예요. 근원 감정, 거기에 근원인 욕구, 그걸 바꾸는 은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결심. 이걸 전반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런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 은혜로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니까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경험을 뭔가 이해를 해야만 선순환이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찾아놓는 거예요. 찾아놓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복합 감정이고. 복합 감정으로서 이런 감정들이 있고, 이제 이거는 근원 감정으로서 더 핵심적인 요소가 돼요. 자,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각각 여러분들이 찾는 이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계에서 심층의 문제가 뭐로 구별이 돼야 되냐면은 행동은 제가 이제 폭식과 거식의 반복 행동.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다음번, 다시 말해서, 요 감정을 뭐라고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감정. 복합 감정. 폭식의 감정. 폭식을 하게 만드는 감정이 뭘까요? 네. 짚이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안함이 있을 수 있겠다. 딱 불안하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요. 또.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먹기 시작할 때, 요 부분을 찾아보세요. 요 부분. 무너지는 요 감정을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요걸 물어보셔야 돼. 그때 마음이 어떠시냐고. 여기서는 이제 뭐 단어나 표현 속에서 찾아야만 하겠어요. 잘 보고 계세요? 보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끊어졌어요. 아, 제 목소리가 지금 안 들렸어요? 네, 앞전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가 요 무너질 때 요 감정을 일단 찾으셔야 돼. 이게 첫 번째 감정이니까. 첫 번째 감정을 찾아야 두 번째 감정도 찾고, 그 다음에 감정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반복되는, 다시 감정 1, 감정 2,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어요. 감정 1, 감정 2. 이걸, 이 전체적인 이제 상담 방향성은 어떠냐 하면, 요런 감정을 들지 않게 해서, 이게 이렇게 확 내려가지 않게, 또 확 올라가지 않게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냐면은, 새로운 형상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덜 무너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올라갔던 거를 다시 유연하게. 유연하게.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막 널뛰던 게, 이렇게 유연해지는 곡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거죠. 여기, 그러기 위해서는 요 때, 요거를 어떻게 잘 막아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감정과 욕구를 다루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하려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에 해당합니까? 불안함. 또 하나 감정, 불안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 여기는 무슨 감정일까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황당하다. 후회하는 거예요. 예? 후회요. 후회. 좋아요. 후회. 자책감도 되겠죠. 후회와 자책감.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괴로워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런 감정을 갖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걸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할 때, 이 폭식증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찾고, 이걸 이렇게 찾아서 진정시키는 거죠. 막 고조되어 있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고, 막 떨어지는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는 거고. 그래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자책감까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감정을 갖게 된 사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얘기가 여기까지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이 불안함, 후회, 자책감의 근원이 되는 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이해하는 감정, 그래서 근원 감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복합감정이고, 그리고 복합감정은 그 자체로 이게 헷갈리니까 여기서 뭐까지 와야 되냐면은 어떤 사건과 경험까지 와야 되고,
다음에 이 사건과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게 감정이니까 그 감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살찐 것 때문에 내가 뭐 너무 괴로웠다, 절망감이 있었다, 혹은 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너무 죄책감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뭐 폭식이나 거식, 어떤 이상행동, 이게 이제 이상행동이 있는데, 이상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정상행동에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상행동이 된 거죠. 복합감정으로. 그래서 이전에 사건이 뭐였고, 그 다음에 경험이 뭐였는지를 찾아서 그때의 그걸 기억하고, 그걸 되돌이키기 위한 감정, 극복하기 위한 감정으로 해야 이게 극복해야 하는 감정 혹은 또할수 있는 감정이 돼요. 그러지 않고 이 복합감정 상태는 되게 무거운 것이라 황당함, 이거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조절하고 있는데 참다가도 저도 모르게 먹고 있고, 이 부분 참다, 처음엔 참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먹고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다루기가 좀 힘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런 경험들에 대한 얘기로 하면은 그럼 이제 이게 할 만하고 그 속에서 욕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려워하는 표정이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아 맞다 이러는 표정이 아니라 왜 이렇게 다 처음 듣는 듯한 예? 목사님, 여기 부분에서 넘어갈 때좀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얘기하세요. 뭐가 힘드냐면, 이제 복합감정을 찾아서 그에 따라 사건을 찾았잖아요. 사건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근원감정을 가는데, 근원감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상담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지난번에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전반적인 큰 아웃라인으로 해석을 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감정이, 의논 감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피상담자가 고민하는 건 현재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폭식, 거식, 이제 이걸 고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걸 해결을 하려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것 때문에 뭐 놀림당했던 거, 혹은 뭐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 아팠던 거, 슬펐던 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극복하면 그러면 현재도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경험, 그래서 과거에 이거는 이제 과식이었겠죠. 과식. 이거는 절식. 이런 경험들을 아, 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감정을 찾는 거예요. 이를 과식을 할 때. 절식을 할때 이걸 올바르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커져 보니까 거식이 돼 버린 거죠. 절식이 아니라 거식이 된 거예요. 또 이제 과식에서 감정이 들어가니까 폭식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 단계를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나눠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요. 이걸 꺼내기가 어려워요. 이걸 이 이해의 마음에 밖으로 꺼내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네 단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과거에 있던 경험이에요, 전부 다. 지금 네.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이런 상태예요. 악순환 돼서.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우리는 좀 작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설명은 그런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 이게 무슨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속에 감정이 네.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이 감정을 끄집어내서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다 여기 감정 덩어리가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식인 거예요. 감정이 복합 감정이 됐고 이게 폭식인 거니까 폭식 상태는 감정이 다 붙은 거라 아주 극도의 어떤 이제 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이제 이런 덩어리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경험만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의 감정은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좀 적긴 한데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감정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욕구를 찾고 그것을 은혜로 결심으로 자, 지금 여기 설명해 드린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됐어요. 잘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 왜 다들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신민진 사모님 말씀 좀 해보세요. 신민진 사모님 여기까지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서 네 심층 문제에 해당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거의 경험 해보는 거 이거를 가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가보질 않아서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까? 그때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의 감정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 생긴 감정이 있는데 그 생긴 감정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그 생긴 감정을 극복하는 것으로 찾아도 되고 다만 이걸 특별히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하지 않고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까 한 이유는 이걸 이제 이미 사전에 이걸 버려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커지니까 이걸 버려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자극이 돼버려요. 아, 그때 내가 되게 힘들었지.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에 이 속으로 또 이 감정을 찾게 되면서 갑자기 또 얘기를 하고 났더니 또 폭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극복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안 가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무숙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이무숙 사모님 소리가 다시 잘 안 들리네요. 소리를 좀 켜주시겠어요? 꺼져있네. 이무숙 사모님 소리가 들리세요? 꺼져있어. 안 켰어. 소리가 안 들리세요?
자, 그러면 소리, 이제 됐다. 네네, 이제 됐어요. 네. 그럼 말씀해 보세요. 저희 상급에서는요, 네. 이 감정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감정이 네 개가, 줄이면 두 개가 나왔는데, 네. 이 복합 감정에서 근원 감정을 찾아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건가요? 복합 감정에서 경험을 찾고 그 네,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근원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복합 감정 네개 중에서 그거를 경험을 다 들어본 다음에 그 중에 근원 감정을 하나를 찾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감정 하나를 찾아야 되겠네요. 감정 1을 찾던 2를 찾던. 그래서 2급 상담에서는 그중에 이거 두 개를 다 다룰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똑같으니까 1, 2, 1, 2니까 두 개를 하겠는데, 3급에서는 이 중에 이걸 찾던지 이걸 찾던지, 거식을 붙들던지 폭식을 붙들던지, 거식을 붙들고 난 다음에 폭식의 감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거식을 찾든지, 폭식의 감정을 찾든지 하나만 찾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서 하는 순서는 여기서 어떤 감정인가, 불안함인가, 두려움인가, 죄책감인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서 찾고, 그 다음에, 이거를 두개다할 필요 없이 하나만 감정 1을 찾는 게 좋겠네요.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상 한 거고, 요거에 대한 과식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폭식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감정이 있었는가? 왜 그렇게 갑자기 먹기 시작하든가? 먹는데 왜 이렇게 한이 맺혔는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가, 다이어트가 한이었는가, 아니면 이전에 뭐한 맺힌 게 있는가, 그걸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뭐 억울했는지, 아니면 그럴 때 너무 그게 싫었는지, 아니면 그게 뭐 되게 두려웠는지, 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두려웠던 감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러면서 감정이 생겼는데, 요게 다 이제 경험들인 거죠. 그래서 그 경험들을 찾아보고, 그 하나를 중점적으로 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에 집중해서, 근원 감정을 찾으려고 준비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근원 감정을 극복해야 되는가로 넘어가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험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경험을 못 찾으면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뭐라도 찾아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네. 예를 한번 든다면, 네. 그 경험이 친구들이 만약에 놀렸었다, 옛날에. 네. 그렇죠, 그렇죠. 놀렸었다. 예. 근데 그래서 해석하기를, 그럼 그 놀린 친구들을 용서해야 된다. 아니, 아니야. 해석. 용서까지는 너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상담자들이 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넘어가기가 참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해한다. 이렇게 설명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한다. 근데 놀린 친구들을 이해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걸 용서로 이해를 할지, 아니면 그걸 희생으로 이해를 할지, 아니면 그걸 능력으로 이해를 할지, 계획으로 이해를 할지, 이건 다 계획이었어. 이건 내 삶의 다 계획이야. 이런 걸로 이해할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어떤 이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친구들이 놀린 이해라는 개념은 이게 감정으로 내려가서 방향이 이게 거예요. 더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몸에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 없앤다. 없애기 위해서는
감정이 없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경험이.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해예요. 그러면은 놀랐을 때 감정이 근원 감정인가요? 놀랐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놀림을 받았을 때, 네. 놀림을 받았다. 이게 놀림을 받은 게 사건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놀림을 받았던 사건, 이제 예상, 이제 가상적으로 놀림을 네. 받음. 근데 이 놀림을 받은 것에 내가 복합 감정이 든 거예요. 막 수치심, 모멸감, 막 이런 게 든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걸 이렇게 간다고 한다는 거는 이걸 원래 걔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진이고 혹은 걔네들은 원래 노는 애고 걔들한테 놀림을 받건 안 받건 나랑 상관이 없고 또 걔네들한 걔네들이 놀리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혹은 또 놀리는 게 아빠가 놀릴 수도 있고 엄마가 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되게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나는 확 먹고 싶다 이런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걸 이제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네. 그 경험에 대해서 좋은 마음.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은 좀 얘기가 달라요. 경험. 네. 그 경험 자체. 그 네. 경험이 막 쓰라리고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나한테 뭐 인생에서 나한테 뭐 하나의 교훈이었어. 혹은 뭐 그러면서 나도 뭐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배우게 됐지. 뭐 등등.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걸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극복한다는 거예요. 상담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괜찮느냐, 이해가 되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3단계로 넘어가려면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는 이 3단계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 경험 때문에 뭐 극도의 예를 들어 죄책감 이건 2급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런 걸 지우고 예를 들어 절망 아니면 분노 뭐 절망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하고 아 그게 괜찮습니다. 그게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설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넘기 어려운 감정이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또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걔들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걸 절망이 생겨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꼭 절망감 때문에 이걸 내가 못 놓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럴 때 감정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요 지금 말씀드린 진행을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3단계로 넘어가니까요. 안 그러면 3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리고 상담이 중단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는 더 높은 단계거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못 이끌어가면 여기서 딱 중단되고 그리고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빨리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꼭 잘 해내셔야 되겠어요. 신미진 사모님 궁금한 거 없어요? 신미진 사모님이 제일 걱정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것을 상담자가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피상담자가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네, 그걸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의 이 거식증이 결국은 근원적인 이 폭식이 다 감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하게 되면 현재에 대해서도 그럼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렇게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하게 되다 보면, 그러면 뭘할수 있냐면은 전반적인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게 지금 이게 폭식이라고요. 널뛰는 게 문제예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막 다이어트를 했으면 했지, 한번 무너질 때 이렇게 뭐배 터질 때까지 막 몸속에 집어넣어야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폭식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먹고 끝내는데, 뭐 배가 고팠다, 먹었다, 끝, 이런데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먹고 있어요. 막, 뭐, 걸신 들린 사람, 원한 맺힌 사람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이 뭔지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제 이해가 안 가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그럼 이해하니까, 아, 내가 걸신 들려서 먹는구나. 내가 막 분노로 먹는구나. 내가 막 두려움으로 먹는구나. 그러면 이해해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 당신이 이제 그 감정, 미움으로 먹는구나. 그러면 미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분노로 먹는구나. 그럼 분노를 극복해야 되는 거고. 절망으로 먹는구나. 그럼 절망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그걸 찾아봅시다 하면서 3단계 가면 그 사람도 기쁘죠. 아, 이게 소망이 있구나.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해서 먹는 거를 알게 되면 내가 이거를 그만둘 수 있겠구나 하면서 3단계로 이제 기쁘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 피상담자에게 설득을 시켜야만 하겠고, 또 피상담자에게 설득을 시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셔야 되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네, 분명하게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된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된 분. 다들 이해가 안된 눈치. 이해가 된분 말해 보세요. 이해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된걸 말해 네, 이해됐습니다.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해가 된걸 말해 보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상담자에게 전달했을 때 그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제가 설득시켜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순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 본? 그래서 비상담자들이, 아, 맞다. 아, 이분들과 함께 하면 내가 그렇게 할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교감이 됐던 경험이 있으세요? 뚜렷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이문숙 사모님은 경험이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저는 이제 이거 들으면서요. 아, 이렇게 감정을 찾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상담의 그 목표 그게 벌써 나오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느끼고 있어요. 네. 2단계에서 상담의 목표, 방향, 선순환의 모습 다 나와요. 그걸 이제 3단계, 4단계,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1과 과정 2가 천지 차이에요. 과정 1이 잘 이루어져야만 과정 2로 넘어가는 거지, 과정 1이 잘안된 상태에서는 또잘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를,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담 미래기가 끝났어요. 네. 그러면 과제를 내준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뭘 과제를 내줄 수 있을까요? 과제를 아까 내준다. 네. 항상 과제는 내주는 요령은 다음번 회기에 할 거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시점에서 얘기가 끝났는지를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폭식에서 무슨 감정이 있어 이렇게 폭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끝났으면, 아, 그러면은 그런 감정은 왜 어떤 사건에서 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자. 계획이 다음 시간에 한번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제예요. 과제는 항상. 과제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다음번 할게 과제예요. 그리고 그 과제를 체크하는 거는, 점검해 보는 거는 다음번에 그걸 할 거라는 거를 예고해 주는 거고, 그걸 뭐 숙제로 했으면 그러면 그걸 한번 또 같이 보는 거고, 못했으면 다음번 상담 시간에 그걸 또 이제 그 시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스토리를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과제를 특별히 어떻게 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 한 다음에 그거, 그거 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건요? 자, 그러면 가상적으로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까? 여기서 과거의 경험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극복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심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된 거를 근거로 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떤 감정을 극복하면 좋을 것 같은가? 그 단어나 혹은 어구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감정 말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무너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3급 기준으로 해서. 2급 기준은 이게 두개다할 건데, 3급 기준으로 요거 하나만 한다면, 무너진다, 무너진다. 어떤 감정으로 무너지는 걸까? 황당하다. 이거는 이제 안 먹는 거에 대한 감정이고요. 많이 먹는데. 배가 터질 때까지. 조금 많이 먹었다 싶으면 막 먹는다. 제어가 안 된다. 혼자선 제어가 안 된다. 참다가도 저도 모르게 먹고 있다. 거의 뭐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행동이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느끼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만큼 이 자체가 여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도 느낄 틈이 없어요. 그냥 손이 확 가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예측을 하고,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이 지금 얘기된 것도 아니니까, 사실 뭐이 사례만으로 이거를 다 진행하기는 쉽지 않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거는 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뭐 연습해 보는 거니까 확실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연습을 해 보면,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볼 테니까 이 중에서 뭐가 더 의미 있게 혹은 또 쉽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죄책감, 수치심, 먹기 시작하는 거, 예, 대인적인가 개인적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어떤 다른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때 여기서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뭐 두렵다, 어떤 대상을 의식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떻다, 내 자신을 볼때 어떻다, 요거는 이제 황당하다. 그래서 이제 거식으로 들어갈 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폭식에 좀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미움, 분노, 절망 중에서 분노인가 하면은 분노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미움인가 미움도 아닌 것 같고, 하다가 제어가 안 돼. 아, 나는 안 돼.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먹고 있고 혼자서 제어가 안 되고 먹기 시작하면은 뭐 그냥 먹는 거고 있는데 요즘 먹었다 싶으면 미움인 것 같으세요? 절망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분노도 좀뺄 거고요. 미움과 절망 중에서 선택한다면 뭔것 같으세요? 절망. 절망 한 표. 다음에 각자 한 마디씩 해보세요. 절망이요. 절망. 그다음에 또 저는 미움이요. 미움. 미움. 2대1이에요. 신미진 사모님은 저도 절망 쪽이요. 3대1이네. 이수미 성도님은요? 저도 절망을 듣고 4대1이네. 자, 그러면은 이걸 뭘로 할지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이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